안녕하세요. 앤슬리 선생님 왔습니다. 아, 날씨가 덥고 해서 좀 힘든데 힘내서 잘해보도록 할게요. Chapter 7, 투부정사와 동명사. 다음 문장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거나 쓰시오. Number 1, 투부정사의 형태는 to plus 동사 원형이다. Number 2,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뭐뭐 하는 것 또는 뭐 하기라고 해석이 되며 문장에서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로 쓰일 수 있다. Number 3,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며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수 있다. Number 4,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한다라는 거. 이건 중요해요. Number 5,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일 경우 보통 가주어 is을 쓰고 투부정사구는 문장의 맨 뒤로 보낸다. Number 6.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뭐뭐 해야 할로 해석하며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Number 7.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문장에서 행동의 목적, 감정의 원인, 결과 등을 나타낸다. 동명사의 형태는 동사원형 플러스 ing이고, 그리고 뭐예요? 명사의 역할을 한다. 그쵸? Number 9. 주어나 보어로 쓰이는 동명사와 투부정사는 서로 바꿔 쓸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알맞은 동사를 찾아 답하시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보통 긍정 또는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고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보통 과거지향적이나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는 want, hope, expect, decide, agree 다 굉장히 뭔가 미래지향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에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finish, give up, mind, avoid, practice. 자,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이 투부정사를 써야 될지 동명사를 써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보기와 같이 밑줄 친 투부정사를 해석하고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쓰시오. 자, to learn English is difficult. 영어를 배우는 것은 즉 명사적 용법이죠. 예, 주어죠. 맨 앞에서. My dream is to become a pilot. 내 꿈엔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 명사적 용법이죠. They were sad to hear the news. 그들은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유감인 거예요. 그쵸? 부사적 용법이죠. We have a problem to solve. 우리는 풀어야 할 뭐뭐 할, 즉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네. 16. She exercised to lose weight. 그녀는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했어. 뭐 하기 위해서 운동한 거예요? 자, 목적이죠. 부사적 용법. She grew up to become a singer. 그녀는 자라나서 가수가 되었대요. 자, 부사적 용법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8. It is difficult to have good friends가 되겠죠? 그쵸? 여기에서 아까 설명했었어요. 가주어, 보통 가주어, is을 쓴다고 했죠? 주어에 이렇게 to have good friends, 즉 주어에 투부정사 구가 왔기 때문에 여기 is을 써서 가주어를 앞에 써주면 돼요. 19. Watching sports games 여기에서 s가 있다고 당연히 are이지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죠. Watching sports games는 스포츠 게임을 보는 것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항상 단수 취급을 한다고 했어요. 네, is exciting. 20. I enjoy 네, enjoy 뒤에는 이게 뭐가 와요? 동명사, 그쵸? Watching, singing, contest on TV. 21. He promised. Promise는 뭐예요? 그렇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to invite me to the party. Amy is busy writing a speech.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영작하시오. 그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Promise, lie예요. 자, 그러면 he 약속했어요. Promised, 하지 않기로. 그렇기 때문에 not to, 그쵸? 뭐예요? Lie again. 나는 그 실수를 해서 유감이었어. I was sorry. 자, make that mistake이에요. To make 그 실수. That mistake. 이렇게 영작을 할 때에는 하나하나 단어를 잘 눈여겨봐야 돼요. 그는 농구 선수가 되기를 희망한대요. He hopes. 자, 3인칭이니까 hopes.
뭐가 되는 거? To become a basketball player. 그는 커서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다. 그가 자라서 he grew up. 그 다음 to become a great scientist. 그녀에게 미안하다 말하는 게 어때? 뭐 하는 게 어때? How about ing? 그쵸? How about saying sorry to her?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주어진 우리말을 영작하시오. 조건 1, how를 반드시 사용하래요. 조건 2, 여섯 단어로 작성하래요. 자, 그는 어떻게 수영하는지 모른다. 먼저 해볼게요. 수영하는지 안다를 먼저 써보면 쉬워요. 그쵸? He knows가 되겠죠. How to swim. 근데 하는지 모르니까, 그쵸? 조동사를 써서 does not. 그리고 동사 원형이니까 no. 그래서 he doesn't know how to swim이 되겠죠. 세어봐요. 1, 2, 3, 4, 5, 6. 여섯 단어 맞죠? 다음 중 빈칸에 to가 필요 없는 것은 어떤 걸까요? 몇 번이 to가 필요가 없을까요? 자, number one. Blank go there alone is very dangerous. To go there alone is 맞죠? 필요하죠? Number two 한번 볼게요. She wants to something warm to drink.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필요 없죠? She wants something warm to drink. 그냥 뒤에 뭐뭐 마실 따뜻한 무언가. 그쵸? 이미 to가 뒤에 써 있기 때문에 number two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30. 다음 중 보기에 밑줄진 to 부정사와 쓰임이 같은 것을 고르래요. She needs your help to finish the work in time. 자, 그 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 너의 도움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쵸? 목적이겠죠? You click send to send the message. 너는 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send 버튼을 눌러. 라는 그거 목적 number 2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30번까지 얼마나 잘 했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 틀린 문제 다시 한번 오답노트 확실히 하시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 담임 선생님께 꼭 질문하세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